여기가 이제 다슬기가 있는 곳인가 보죠? 네, 그런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좀 이상한데요? 여기서요, 이 다슬기를 함께 잡을 분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계시지? 어, 저긴 것 같아요. 좀 시끌벅적한데요? 어, 찾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얘들아, 안녕! 친구들, 안녕! 어, 지금 뭔가 좀 바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웬 구명조끼를 이렇게 메고 계세요? 아, 지금 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로 이동이 제가 잘못 찾아왔나 봐요. 저는 지금 배 타러 온 게 아니라 다슬기 잡으러 왔거든요.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에? 배랑 다슬기랑 뭔 연관이 있다고요? 아, 지금 다슬기가 많은 곳으로 가려면은 네. 배로 이동을 해야 네. 많은 곳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배로 어? 이동을 해야 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한다고요?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다슬기 잡으러요. 배 타고 간대요. 좀 특이하죠? 금산 적벽강에서는요. 래프팅을 하면서 다슬기도 잡을 수 있대요. 안전한 체험을 위해 이제 안전장비를 꼼꼼히 착용합니다. 그런데요. 보이시나요? 특이한 동승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머, 잠시만요. 잠시만요. 구명조끼 입은 강아지도 처음 보지만 우리 강아지가 지금 같이 래프팅을 하러 간다고요? 네. 수영하는 걸 좋아해서 네. 올해 하나 장만해줬어요. 와, 아니 적벽강에 오니까 좋네요. 이 강아지 집에다 놓고 오고 고민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함께 오셔도 돼요. 안녕. 너도 같이 놀아가자.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세요. 우리 가족 노를 저러 가볼까요? 적벽강은 충청도의 말뚝처럼 물살이 느긋한데요. 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여유 있게 래프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덕분에요, 좋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느긋하게 호흡을 맞추며 기암절벽의 산세를 정말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흔히 래프팅하면 멀리 강원도나 이런 데만 생각했는데 가까운 금산에 이렇게 그리고 금강 상류가 이렇게 맑고 자연이 묶어주고 환상적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구명조끼도 했겠다. 적벽강에 몸을 맡겠는데요. 어찌나 물살이 시원하고 잔잔한지 한여름의 여유를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이 순간만큼은 부럽네요. 부러우시죠? 저희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강원 안 가서 좋아요. 신나죠? 이번에는 급류를 타볼까요? 래프팅이 더더욱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이 느긋한 물살부터 급류까지 다양한 포인트를 즐길 수 있는 것이요. 적벽강의 숨겨진 매력입니다. 오, 정말 다양한 재미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겠는데요? 꼭 타러 오세요. 한참 재미있게 오다 보니까 드디어 다슬기가 있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와, 먼저 오신 어르신들 정말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자, 저희도 그럼 다슬기 한번 잡아볼까요? 래프팅 중간에 다슬기 잡는 건 정말 처음 보네요. 물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많아서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잡혀요. 그래서 저도 잡아봤습니다. 정말요, 다슬기가 어찌나 많은지요. 물빛이 영롱해서 다슬기가 그냥 훤히 보이더라고요. 이건 수로 담으면 되겠어요. 맞아요. 잡았다. 아니, 바닥에 그냥 이렇게 훌기만 해도 나온다. 우와, 신기해. 적벽강이 키우는 다슬기의 맛 드디어 한번 봐볼까요? 집된장을 끓인 물에 다슬기를 넣고 삶기만 하면 와, 한 끼 식사가 완성되는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소면을 넣으면 정말 별미가 됩니다. 이야, 그야말로 정말 자연을 우려냈네요. 네, 이 자연을 우려낸 면발 후루룩 삶키는 그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와, 이거는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할 그런 맛이에요. 이거 못 먹으면 한국 사람이 아니지. 이 된장국의 삼삼한 맛과 이 다슬기의 그 진한 느낌 있잖아요. 그지. 와, 거기다 면이랑 진짜 궁합이 삼박자가 딱이네요. 근데 어죽은 어디 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적벽강에서 갓 잡아 올린 민물고기로 만든 보양식. 아, 어죽입니다. 어죽이네. 그래서 어죽인 거예요. 네.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린내가 안 나죠? 오늘 잡았잖아요. 네. 오늘 잡아가지고 더욱 맛있게 잘 끓여가지고 은지 씨가 느꼈을게요. 아, 그러게요. 너무 시원해요. 땀 쫙 흘리면은 여름 보양식으로 진짜 좋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저 오늘요, 네. 이 적벽강에 제대로 반한 것 같아요. 더위라는 건 생각이 잊어버리죠? 네. 네.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전국 그 국민들이 우리 마을에 될 수 있으면 한 번씩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 추억거리가 가득한 이 적벽강으로 놀러오세요.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